우리나라 모든 선수들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얼마 안 남았죠? 정말 짧은 시간 남았지만 준비해온 만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. 화이팅! 지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저도 금메달을 땄었는데요.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또 인천 아시안게임이 국내에 있다 보니까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할 건데요. 기대하는 만큼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경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. 박태원 선수, 열심히 훈련하면서 땀 흘린 모습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응원할 테니 다치지 말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박태원 선수 화이팅!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자기의 실력을 다 보여주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선수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길 바랄게요. 화이팅! 아무래도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더 좋은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그 열기와 환호와 그런 성원을 힘입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믿어도 쉽지 않습니다. 대한민국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화이팅! 그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선수들 화이팅을 한번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선수 여러분들 좋은 경기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아자아자! 네, 이번 인천 아시아 게임에서 또 저희 체조여자 손윤재 선수가 금메달을 노리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3년 전쯤인가요? 그 체조 갈라쇼 때문에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나 뵌 적이 있는데 그 체조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저도 굉장히 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만큼 더욱 이렇게 또 응원해 주고 싶은 또 선수이기도 하고 이번 또 아시안 게임에서 더 멋지고 또 좋은 성과 있는 모습 보여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.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우리 체조 선수들 화이팅입니다. 인천 아시안게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의 축제인 만큼 자원봉사자분들의 역할도 중요한데요. 제 친구도 이번에 자원봉사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신청하고 싶었어요.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인천은 물론이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더욱더 부상할 수 있고 세계적인 그런 기억에 남는 그런 행사가 꼭 되기를 바라고 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양궁 시합을 직접 보러 가고 싶은데 항상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최고 세계 최고의 팀인 만큼 그 경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욕심이 듭니다. 혹시 양궁 경기장에 가면 유천 씨를 만날 수 있나요? 네, 그럴 수도 있죠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셋 다 박태원 선수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예. 저희 셋이 함께 응원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. 그리고 준수는 또 축구 시합을 꼭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. 좋겠다 생각이 같이 가죠. 네. 예. 네, 저희 JYJ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인천 아시아 게임을 100배 즐기는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응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. 지금 서두르세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45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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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아인이 함께 즐기는 인천 아시안 게임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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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